모두 풀어보셨나요? 오늘은 윈디고 자단 문제 풀어볼게요. 고고! 하리가 사는 동네는 겨울이 같다.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윈디고의 기운이 느껴진 지방은 남쪽. 이온이 하리에게 연락한 것은 하리가 걱정돼서 사라가 하리가님을 보고 하는 행동은 불꽃 공격을 했다. 사라의 옷 색깔은 말강색. 이온이 추익하는 하리에게 준 것은 핫팩. 사라가 해도 당장을 물리친 첫 공격은 불꽃으로 바뀌다. 오. 이온이 기상감축소로 발시간을 벌기 위해 사용한 공격. 우릉예브라. 기상감축소 안에 있던 사람 몇 명? 두 명. 사라가 실종된 회원이 왔을 때 문을 열어줬나? 엑스. 웬디고에게 조정당한 사람은 누구? 안에 있던 대원. 기상감축소는 하리 이름을 끌어들이기 위한 함정이었다. 하리가 처음 고스트볼을 쓰지 않은 건 고스트볼이 얼었기 때문. 오. 사라가 한 공격이 아닌 것은? 지면에 구릉개구라. 하리가 소환한 기술은 무엇일까? 대패구루. 웬디고에게 홀리면 눈이 무슨 색이 될까? 하늘색. 힘을 합쳐 웬디고를 물리친 사람은 누구? 하리. 하라. 웬디고는 몇 번째 예언 기술일까? 다섯 번째. 웬디고의 필살기는? 얼음 기운. 자간 문제 시작. 하리와 친구들은 이번엔 어디에 갔나요? 중세유물 장식관. 소문은 왕관을 보고 무엇이 느껴진다고 했나? 왕관 주인 느낌. 가은이 이상한 기운을 느낀 목걸이 색깔? 핑크. 목걸이를 보고 가은이 눈색은 어떻게 변했나? 1번 한쪽만 붉은색. 하리도 무슨 목걸이를 봤다? X. 자간의 공격으로 황금으로 변한 사람이 아닌 것은? 가은이. 옛날 자간은 무엇을 뺏어서 보는 했나? 한쪽 눈. 자간은 어디서 탈출했나? 아이기스 지하감옥. 가은이는 목걸이 관련 기사를 읽다가 어디가 아팠을까? 팔. 가니 꿈은 실제로 일어났다? 맞다. 연금술사가 만든 건 누구에게 반응했을까? 비가은. 샤를리엔 팔의 상처는 박쥐에 물린 것이다? 엑스. 자간에게 쓴 신비의 요술은? 신비의 고글. 드리가 소환한 귀신은? 충목기. 충목기는 다른 귀신과 합체해서 자간과 싸웠다? 아니다. 자간은 하리 목걸이를 눈에 껴서 눈을 회복했다? 엑스. 자간을 묻히는 사람은 누구? 가은. 자간의 필살기는 무엇일까요? 금으로 만든 눈맞춤. 니온이 자간을 물리치기 위해 쓴 공격이 아닌 건? 근원의 폭발. 자간을 물리치다 가은이 팔에 있는 무늬가 없어졌다? 맞다. 웬디고 자간 문제풀이 재밌게 보셨나요? 퀴즈 풀고 선물에 도전해요. 안녕. 유튜브 좋아요 양 알림 버튼 양.